추출 레시피는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추출 레시피를 맞췄다고 해서 훌륭한 품질의 커피는 네, 안녕하세요. B2B팀의 주희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고객사 대표님이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면서 에스프레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요 고객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베이커리 중심의 카페예요. 그래서 규모는 한 20평에서 40평 정도 사이의 규모이고, 원래는 다른 로스터리의 원두를 사용하시다가 저희 원두 블랙스트를 샘플링 하신 후에 마음에 드셔서 테이스팅 겸 추출을 해보셨는데, 그때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고객사분이 보내주신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은 이전에도 쭉 프리버튼으로 사용 중이었어요. 가이드대로 추출량을 뽑자니 추출 시간도 더 오래 가져가야 하고, 에스프레소가 거의 아이보리색 정도로 연한 색을 띨 때까지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레시피대로 하니까 추출량이 너무 적었어요. 지금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무게를 재주시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되게 좋은 루틴을 가지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추출 레시피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추출 레시피를 맞추는 법, 요거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색깔을 말씀하셔서 이 색깔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지 추출 양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널링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링을 보는 기준, 뭐 이런 것들, 해결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출 레시피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출 레시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블렌드마다 권장되는 추출 레시피가 모두 다 다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절대적인 레시피는 없고요. 각 재료의 특성에 맞게 레시피들이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시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추출 비율입니다. 얼마의 원두를 사용해서 얼마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고객사는 추출할 때 프리버튼을 항상 누르고 계시고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을 항상 재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더불어서 내가 사용하는 원두량도 항상 재주시면은 커피 품질의 일관성에 되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의 분쇄도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두량, 추출량이 고정되면 추출 시간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로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보직량이랑 추출량은 고정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만약에 범위를 벗어났다 하면 나머지는 분쇄도로만 하면 되는 건 거죠? 맞습니다. 추출 레시피는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추출 레시피를 맞췄다고 해서 훌륭한 품질의 커피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TDS를 재는 거, 그러니까 TDS 체크기를 통해서 농도를 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TDS 체크기고요. 아마 저희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컵 안에 녹아있는 커피 고형분, 커피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추출 레시피를 사용했을 때 나와야 되는 적정 농도가 있어요. 그 농도가 밑으로 나오게 되면 채널링이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추출 레시피를 사용했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추출 루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TDS 체크를 통해서 농도를 재보고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채널링이 낮아서. 근데 이제 보통은 TDS를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체크해 보시려면 일단 바텀리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바텀리스 보타필터 추출되는 양상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에스프레소들이 이제 추출돼서 내려오는데 그때 추출되는 색깔이 한쪽이 너무 진하고 한쪽이 연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피 퍽을 골고루 적신 후에 추출이 돼야 정상 범위에 추출이 되는 건데, 한쪽은 물이 커피를 굉장히 빠르게 지나치고 한쪽은 물이 커피를 굉장히 오래 만나고 있으면 채널링이 생깁니다. 요거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라인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널링이 있고요. 추출 액세서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널링이 있습니다. 우리 추출 환경에 지금 어떤 부분이 채널링을 유발시키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채널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채널링이 일단 판단되면은
컵 도징부터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것부터 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몇몇 그라인더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간헐적으로 채널링이 유발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라인더 바꿔주시면 보내주신 사례에서는 또 색깔을 보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추출의 퀄리티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지표가 될 수 있고 요거는 한 가지 커피를 조금 오래 많이 추출해봐야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생겨요. 경험에 의한 영역이다 보니까 계속 해봐야 평균 값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가 퍼진 것 같아서 좀 요점들 다시 짚어서 주가 요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내가 추출 레시피를 받아서 추출을 하고 있는데 이 추출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첫 번째로 TDS 농도를 재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각 매장에서 요거를 구비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마셔보시면 좋고요. 마셔본 다음에 커피 회사에서 제안하는 커피 노트들이 잘 느껴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트들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추출 레시피를 맞춰도 뭔가 지금 우리 환경에서 추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해볼 게 컵도징이고요. 컵도징 혹은 WD2 이 분포를 한번 고르게 분배해줘요. 이 두 개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추출 레시피가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유량 세팅 버튼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유량 버튼을 입력해 놓으면은 최대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g 정도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 버튼을 통해서 추출 비율 항상 동일하게 나가주시면 일관된 추출 품질을 얻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객사분께서 보내주신 사례 통해서 내가 추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추출 환경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간단한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 빔브라더스 파트너스 카톡 채널로 문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례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유선이나 아니면 방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